에드레펀스에서 또 김태관 사냥에 나선 김영원 선수. 자, 비켜지기 더블 쿠션. 네, 역시 만만치 않은 배치인데, 오, 잘 이거를 또 쳤습니다. 풀어냈습니다. 네. 약간의 역회전을 가미를 해서 투 쿠션 이후에는 약간 재전성으로 살짝 내려가는 느낌을 줬어요. PBA 투어 뭐 최연소죠? 그렇죠. 네, 이 선수의 기록은 앞으로 PBA 투어의 기록이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기록이 남겠죠. 네, 네. 최연소 PBA 투어 뭐첫 승, 또 64강에 진출하면 그것도 이제 기록이 될 테고요. 자, 역돌리기. 자, 초반 분위기는 두 선수 모두 괜찮습니다. 연속 득점 기록하는 네, 김영원. 젊은 선수들의 그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스트롱 느낌이 정말 깔끔해요. 다시 한번 엽돌리기. 또잘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3점. 김태관 선수가 좀 까다로운 배치에서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좀 무난한 출발을 보였거든요. 근데 김영훈 선수가 지금 연속 득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영훈 선수에게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잃을 게 없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당구 선수로서의 이제 수명이 글쎄 뭐한 60세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70세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김영훈 선수는 앞으로 당구 선수로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선수예요. 자, 장장 단으로. 아, 좋습니다. 맞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앉아 있는 김태관 선수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잘 쳤어요. 그쵸? 네. 만만치 않은 배치였는데 잘 풀어내고 있고요. 돌리기 갑니다. 확률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서 있어요. 흰공이. 네, 이렇게 가면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되죠. 보정. 지금 첫 이닝의 하이런으로. 2007년 지금 10월 생이잖아요. 네, 그죠? 네. 10월 18일생. 돌려치기로 갑니다. 네, 성공. 6점. 일단은 6점을 치는 동안 무언가 기교가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포지션을 잘하고 있었던 얘기였고, 그리고 기본기가 정말 좋죠. 스트롱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선수가 16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배치가 17년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몸을 쭉 뻗은 김태관. 1점. 좋아요. 이제 확률 높은 배치에서 득점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놓치면 이게 상황이 꼬일 수 있잖아요. 김태관 선수가 커리어에서는 김영훈 선수보다는 그래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1세트 흐름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득점을 해냈습니다. 뒤돌려치기. 오히려 얇은 두께보다는 좀 두께를 써서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네, 좋아요. 일목적고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 좀 두께를 좀 두툼하게 쓰면서 각도를 만들어냈는데 다음 배치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로 쓰진 않았습니다. 빨간 공이 좀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 뒤쪽 공간을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음 배치 충분히 쳐볼 만해요. 네. 네. 뒤돌려치기를 길게 구사할 것 같습니다.
노란 볼. 자, 물로 돌려치기. 각도가 쉬.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괜찮나요? 네, 걸렸어요. 3점. 3연속 득점. 자, 6대 5 한 점 차로 바짝 따라붙은 김태관. 자, 이 팀리그 소속 선수들을 연이어 만나게 되는 이 김영원 선수인데. 자, 옆돌리기 혹은 뒤돌려치기는 참 각도가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옆돌리기를 가네요. 다음 배치도 무난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6대6 동점. 자, 뒤돌리기. 자, 빨간 볼 위치는 괜찮습니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각도를 만들어내기 나쁘지 않아요. 네, 성공했어요. 네, 좋아요. 자, 7대 역전에 성공하는 김태관. 네, 자, 얇게 공략해서 득점을 해냈는데 다음 배치는 이제 노란 볼. 뒤돌리기인가요? 앞돌리기로 가는 게 좋습니까? 뒤돌려치기로 가는 게 일단 무난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일목적구와 내공의 진행을 좀 잘 살펴야 되는 공이죠. 일목적구가 너무 두꺼우면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단장으로 잘못 돌면 이렇게 네. 돌리면 조금 얇은 두께 선상에서 각도 네. 잘 만들어졌고요. 그렇군요. 확실하게 지금 키스 위험을 배제하면서 공략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8대 6이 됐습니다. 3연속 득점 기록하는 김태관. 자, 그리고 빨간 볼. 네, 옆돌리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편안한 기울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길게 치는 게 조금 더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선택을 바꿨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당점이 왼쪽으로 갔는데요. 편안한 기울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마지막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와, 아, 좋습니다. 이게 더 좋은 선택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상으로 봤을 때 일목적구가 횡단을 시켜놓고 내공이 갈 수 있는 옆돌리기 쉬운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오기 선택을 해줬고 멋지게 섰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데에서 이제 또 선수들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노란 볼을 가볍게 밀어내고 득점 이어갑니다. 네, 절친 흐름을 탔어요. 네. 김태관. 자, 득점을 잘 만든 거 치고는 배치가 좋지 않게 섰어요. 조금 더 얇게 맞거나 조금 더 두껍게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비켜치기가 나오기는 충분히 각도가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맥시멈의 플레이를 해줄지 회전 양으로 봐서 맥시멈 플레이죠. 네, 자, 두께를 써서 좋습니다. 좋아요. 네.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회전 양이 좀 적고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네요. 네. 얇게 공략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맥시멈 플레이는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내공의 회전력을 극대를 시키는 건데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11대 6으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회전력을 좀 줄이는 뒤돌려치기 형태죠. 직접 봤는데요. 네, 좋아요. 또 이제 예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태원 선수가 확실히 나날이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딱 보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기울기는 괜찮습니다. 긴 각도를 보내주기에 잘 좋아요. 옆 돌리기. 1점. 네. 3이닝 연속 공타가 나왔는데 득점 추가에 성공했습니다. 아, 정말 볼터치 느낌이 정말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영원 선수가 자, 아주 좋은 해법이죠. 각도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빨간 공을 이용해서 뭔가 쳐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 공으로 뭔가를 구사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각도였거든요. 네. 아, 잘 쳤어요. 이런 공들이 참 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 공이 되는 공이죠. 자, 뒤돌려치기를 아래쪽으로 길게 뽑아냅니다. 이거 너무 코너에 바짝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걸렸어요. 그래도 네. 자, 한볼 뒤로 돌려치기 공략을 했는데 네. 흔히들 이제 코너의 신비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코너가 거의 동시에 맞아갖고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죠. 그렇죠. 네. 저렇게 들어가면 예측불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좀 신비로운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무리한 횡단샷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장장단으로요? 네. 이렇게는 잘 칩니다. 잘 쳤네요. 당구 배치 중에서 가장 좀 읽어내기 어려운 배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입사반사대로 각도를 만들어 보내는 게 참 부담스럽고 입사반사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내기 위해선 참 부담 없는 스트로크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 네, 잘 쳤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분위기를 또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옆 돌리기. 자, 요거 득점되면 이제 분위기 모르죠. 아, 네, 좀 잘못 맞았어요. 흰 공이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참 득점 잘해냈는데. 네. 자, 옆 돌리기. 빨간 볼은 코너 쪽으로 비슷하게 잘 갖다 놨는데. 네. 자, 이거를 지금. 예민합니다. 얇게 일단 빼냈어요. 잘 뺐고요.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걸 걸렸습니다. 고비가 있었는데. 자, 이번 첫 세트서부터 네. 너무 재밌는데요. 5득점 다시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바짝 따라붙은 김영원. 와, 이거를 두께를 잡아냈어요. 네, 두께도 두께고요. 당점을 줄여서 저 얇은 두께 선상에서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네. 회전이 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잘 쳤습니다. 자, 왼쪽 뒤돌리기인데 이 공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진짜 이런 배치를 좋습니다. 네, 잘 풀어내는군요. 아, 김영호 선수 언제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네. 에디라폰스와의 경기는 사실 저도 이제 좀 봤습니다만 좀 레폰스도 완벽한 경기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김영원 선수도 뭐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자 다른 배치 자 일단 돌려냈는데요. 자, 이거 득점 되면은 와 득점도 만들어냈고 거진 세트를 갖고 올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 이게 이 배치가 안 까다로웠나요? 까다로웠죠. 네. 풀어내는 거 보면 네. 너무 쉽게 풀어낸 거 아닙니까? 까다로웠는데 김영원 선수가 참 잘 친 거고 네.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표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살짝 끌림만 발생시켜주면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안정적이네요.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첫 이닝 6점 기록하면서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공타 이닝이 이제 뭐 3이닝 연속 나오면서 약간 주춤했는데 이후에 또 득점포가 터지니까 자 무섭네요. 김태근 선수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1세트를 15대 13으로 김영훈 선수가 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김영훈 선수 글쎄요 승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자, 3대 3 동점 노란 볼 빗겨치기로 공략. 자, 이거 됐어요. 네, 좋아요. 4대 3으로 앞서갑니다. 자, 각도 참 잘 만들어 잘 쳤는데 다음 매치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게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섬세한 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한 김태관. 이 대한민국 당구 이 PBA 투어의 어떻게 본다면 성장 동력인 선수들입니다. 에너지들의 경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건 뒤돌려치기 참 잘쳐요. 네, 좋아요. 각도를 살짝 꺾어놓기가 참 부담스러운 배치였는데 내공의 회전력을 줄이고 아 각도 잘 만들었습니다. 돌리기로 아주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김태관. 아, 두 선수 모두 정말 스트로크는 부럽네요. 네. 네. 나이 차가 10년이니까 이 두 선수는 앞으로 이제 PBA 투어에서 계속 좀 경쟁할 선수들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횡단. 네. 네, 성공.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오늘 이 김영원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갑자기 대선배가 돼버린 김태관 선수 1세트를 내줬고 2세트 6대 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노란 볼 뒤돌리기. 한점을 낮춰서. 두께로 각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7대 3으로 앞서갑니다. 심적으로 부담은 김태근 선수가 더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팀 리그를 하고 있고 나이도 그럴 거고요. 자, 대회전을 짧게 갈지 직접 갈지 두 가지 모두 난이도가 자 짧은 각도로 갔어요. 네, 뒤돌리기 대회전 짧게 괜찮죠? 네, 좋습니다. 지금 김태근 선수도 잘하고 있죠. 아, 너무 잘하고 있죠. 1세트도 잘했어요. 네. 김영훈 선수가 더 잘해서 이겼습니다. 자, 멀리 있는 빨간 볼 공략합니다. 앞돌리기 가나요? 네, 앞돌리기 형태인데 일목적구 처리를 먼저 보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각도를 얇은 두께로 만들기에는 그쵸 이렇게 먼저 보내고 가죠. 이렇게 되면 네, 잘 쳤어요. 잘 쳤네요. 네. 이렇게 공략하는 게 정석인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께를 쳐서는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주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교차되는 저 상황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좋겠네요. 쓰리뱅크샷 기회를 만났어요. 네. 김태근 선수 입장에서는 놓치고 뱅크샷 내주고. 기회는 뭐 놓치지 않죠. 자, 배치가 까다롭습니다. 선택을 어떤 걸 할지 모르겠네요. 대회전을 돌릴 수도 있고 직접 가는 뒤돌려치기를 구사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직접 보나요? 직접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뒤돌려치기를 뒤돌려치기 대회전은 어렵고 네, 네 좋아요. 3점. 지금도 테이블 한 바퀴 돌면서 충분히 시간을 썼거든요. 템포도 괜찮습니다. 네. 신중하고 차분하죠.
저게 김근혜 선수도 신중하고 차분함, 이게 당구 선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지금 뒤돌리기 배치 이목적구 위치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민한 두께입니다. 네. 네. 일목적구가 거리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목적구 먼저 보내놓고 성공. 네, 좋습니다. 자, 10대 6으로 앞서가는 김태관. 네. 플레이타임은 멋있고 뭐 접시하면 안 멋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비껴치기. 각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됐어요. 아, 걸렸어요. 네. 이번 세트도 모르겠는데요. 김태환 선수가 잘 앞서 나가다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김영호 선수가 잘 쫓아오는 것 같아요. 네. 1세트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1세트 때도 초반 출발은 뭐 김영호 선수가 좋았습니다만 김태관이 13대 7까지 앞서갔었는데 김영호 선수가 역전을 했었고요. 자, 앞돌리기도 아주 무난한 각도를 잘 만들어줬어요. 네. 아, 좋습니다. 이거 분위기 묘합니다. 네, 정말 또 잡히는 분위기인가요? 큐끝을 살짝 올려주면서 원쿠션 이후에 내공을 살짝 솟구치는 느낌을 준 것 같거든요. 네. 저 느낌에 따라서 살짝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자,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줘야 돼요. 스핀볼 형태로 저 3쿠션 지점이 아주 가까이. 좋습니다. 자, 김태관 13대 8, 두 점 남았습니다. 아, 잘 쳤어요. 확실하게 밀어내고 공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각도를 밀어놓고 각도 만들어냅니다. 네, 세트 포인트. 자, 이번 세트는 다릅니다. 김태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아, 선수들이 이렇게 손에다가 입으로 그 바람을 불어내잖아요. 네네. 멋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 그런가요? 네, 뭔가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배치가 어렵습니다.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코너 근처를 잘 돌아가야 되고요. 네, 그래도 잘 돌았어요. 자, 이게 오히려 또 길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자, 15대 8로 2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1세트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 김태관 선수. 경기 재밌어지네요. 네, 테이블 컨디션이 상당히 좋죠. 네. 지금 보면은 코너가 살짝 돌아가는 느낌으로 가면 참 좋은 각도였거든요. 각도가 거의 완벽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금 짧아지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좀 각도가 짧을 수 있어요. 네, 자, 두 선수가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당구 또 프로당구의 미래 두 선수의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선수와 김태근. 자, 옆 돌리기. 아예 두껍게 킷을 빼려고 할까요? 저 사이로, 네, 사이로 뺐네요. 네, 자, 네, 좋아요. 일단 좋은 선수가 되려면 두께를 잘 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자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두께를 잘 치는 것도 어차피 또 스트로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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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크 그렇죠. 잘해줘야지 그 두께가 또 맞는 거다 보니까 비틀리지 않고 또 정확히 스트로크가 돼야 본대로 네.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를 직접 공략하나요? 약간 역회전을 살려서. 와. 아, 됐어요. 좋습니다. 오늘 감각도 날이 서 있는 김태관 선수. 보통 보면 저렇게 역회전 느낌을 살려주는 저 당점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네. 그리고 저렇게 얇은 두께를 잘 맞춰주고 그렇죠. 그럼 이제 두께하고 당점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저 당점을 지키는 것도 어차피 스트로크이고 그렇죠. 두께를 맞추는 것도 어차피 또 스트로크이에요. 스트로크의 화려한 자, 비켜치기 길게 공략을 했을 때 이목적구 위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네, 성공. 김용호 선수는 뭐 별명이 아마 뭐 포레버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영원이란 이름이 참 예쁘고 좋은 이름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여성적인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3대 3 동점. 자, 되돌리기. 네, 좋았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앞돌리기 짧게를 갈 것 같은데요.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배치입니다. 오. 네, 좋아요. 아, 두 선수 참 차분하게 잘 치네요. 잘하네요. 약간 두 선수가 네.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상당히 차분하고 루틴도 잘 지켜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이 또래 선수들은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긴 하고요. 자, 뱅크샷. 우와. 네. 성공. 좋아요. 김태관 좋습니다. 조금은 위험했어요. 네. 자, 5대 4로 다시 역전. 자, 근데 김영원 선수가 모든 것들이 참 좋은데 특히나 지금 옆돌리기에서 지금 그 옆돌리기를 잘 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옆돌리기에서 미스가 계속 나고 있고 김태관 선수는 이제 그 사이에 또 도망갈 것 같아요. 지금 배치가 또 괜찮게 섰습니다. 자, 뒤돌려치기가 나쁘지 않은 각도예요. 자, 또 한 번 뒤돌려치기. 성공. 네, 좋습니다. 6대 4로 앞서갑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우리 속담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아, 버릇 한번 잘못 들면 고치기 어려운 게 뭐 속담에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선수는 아, 당구 습관을 참 체계적으로 잘 배운 선수들이라서 앞으로 뭐 가능성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네. 돌려치기. 자, 이것도 네. 아주 편안하죠. 좋습니다. 네. 7대 4로 앞서갑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대회전 형태이긴 한데 각도가 조금은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켜치기 대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좀 진행을 해야 돼요. 뭐 화면상으로 봤을 때 좀 넉넉하게 보일지 몰라도 네. 선수가 딱 체감하기엔 정말 좀 아슬아슬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란 볼 비켜치기 네. 대회전. 자, 긴 각도로 오히려 경락을 했고요. 자, 어, 네, 좋아요. 어, 김태관도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네, 잘 칩니다. 네, 웬만한 상대였다면. 오늘 뭐 세트 스코어 3대 0도 충분히 가능한 네. 컨디션인데 1세트를 김영원 선수에게 뺏겼죠.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또 아주 좋게 섰어요. 자, 김영원 선수. 자, 뒤돌려치기 일목적구의 진행을 좀 생각은 해줘야 되고요. 네, 잘 키스 빼고 갔고요. 자, 5 쿠션.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목적구가 조금만 편한 두께를 치려고 하다 보면은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큰 공입니다. 네. 네. 그 공을 잘 읽어내고 조금 더 얇은 두께와 조금 더 적은 당점으로 조합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아주 잔잔한 바다처럼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10대의 김영원 선수. 아, 표현이 참 멋지네요. 김구래 선수는 항상 이렇게 대회 나오면 파도 치죠. 파도가 높죠.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 뒤돌리기. 자, 좋고요. 성공. 16살과 이제 26살의 대결. 26살도 지금 PBA 투어에서는
어린 나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60대 선수들도 있고 지금 뭐 40, 50대가 또 주름 잡고 있는 투어이기 때문에 김태근 선수도 어린 나이인데 오늘 김영훈 선수 앞에서는 10년이 더 많은 10살이 네. 더 많은 형이라고 부르기엔 부담스러운 선거입니다. 그렇죠? PBA 투어가 좀 더 발전을 더 많이 해서 네. 저렇게 어린 선수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진짜 제가 김영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김태관 선수를 비롯한 뭐 다른 선수들을 보다 보면 정말 저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직까지 당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온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선수들이 많아지는 그 날에 당구가 정말 재밌어질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를 저 사이로 빼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각도 좋습니다. 좋아요. 8대 7로 또 바짝 따라붙고 있는 김영원. 김태관 선수가 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편안하게 플레이하지 못하게 만드네요. 네. 지금 난이도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거든요. 그쵸? 네, 저 네, 공간 절묘하게 빼서 잘 칩니다, 김영호 선수. 어릴 때 당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뭐 김태관 선수의 딱히 이렇게 스승이 딱 있다고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김영호 선수요? 네. 그러나 김영호 선수는 이제 초반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은 많았을 거예요. 네. 네. 자, 8대 8 동점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에버리지 2점대를 치고 있어요. 이제 지켜보는 김태관 선수. 아마 팀리그에서도 받지 못했던 네, 압박감이죠. 팀리그 7세트에서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담을 오늘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직접 갈지 길게 갈지 정해놓고 네, 가야 되는 배치예요. 점대를 직접 좋아요. 보내줬고요.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보편적으로 이제 김영원 선수처럼 차분하게 치는 선수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섬세하게 좀 뒷길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김영원 선수가 그 뒤돌려치기 짧게를 상당히 잘 치네요. 뭐 다른 배치들도 물론 잘 치죠. 그렇죠. 당구 공도 제대로 못 뽑았을 것 같은데요. 자, 대회전입니다. 아, 이거를 오히려 일목적으로 거의 안 움직이게 맞춰놨어요. 이거 직접 성공. 아, 좋습니다. 두께감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자, 9대 9. 자, 저 정도 두께면 몇 분의 몇 두께일까요? 내 공이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동안 일목적으로 저만큼 움직이면 진짜 한 몇십 분의 1보다 더 얇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네. 이제 저런 걸 이제 극세사 터치 막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네. 백 걸어치기인데 내공이 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큰 배치예요. 짧게. 우와. 아, 좋습니다. 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런 공은 진짜 박수 칠 만한 공이네요. 브라보샷이 한번 나왔네요. 네. 네. 내공이 밀리지 않게끔 위험하지만 조금 얇은 두께를 겨냥을 했어요. 네. 와, 잘 쳤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가끔은 이런 게 보여도 이제 시도할 때는 또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손에도 지금 땀을. 자, 대전 잘 돌려냈고요. 일단 자, 코너를 너무 바짝 돌지만 않으면 뭐 거의 나갈 네. 데가 없는 배치죠. 그렇습니다. 11대 10. 자, 한 점 차. 이 당구가 60대도 프로에서 뛸 수 있고, 그죠? 이번에 네, 최자동 선수가 퍼펙트 큐를 달성하면서 천만 원의 또 상금 네. 주인공이 됐잖아. 이것도 아마 지금 뭐 50, 60대 선수들에게는 지금 투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자, 짧은 각도 만들어줬고 힘이 충분하죠.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네, 11대 11 동점. 아, 이 김영호 선수가 김태현 선수를 편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네, 정말 잘 쫓아가네요. 그렇죠. 공이 일자로도 잘 안 다니지만 통통 튀어도 많이 다녀요. 그렇죠. 자, 김태관. 아,
상당히 예민한 배치인데요. 키스는 잘 뺐고 직접 쓴 거. 아, 좋습니다. 어우,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지금 이 관중석에는 보니까 크로네테 라운의 김재근 선수가 또 나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 배치 너무 잘 쳤네요. 네, 아, 기가 막히죠. 네, 회전력을 줄이고 자, 리버스로 갑니다. 회전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장장단으로. 어, 오히려 회전을 많이 주고. 어, 이거는 회전 많으면. 아, 다행이네요. 네. 자, 13대 11.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김태관 선수가 조금 뭐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잘 쳤어요. 프로가 이런 곳이야. 네. 그렇게 좀 한 수 가르쳐 줘야 할 텐데. 그렇죠. 김태근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또 김영원 선수도 지금 이제 세 번째 1부 투어를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네. 어, 챌린지 투어와 드림 투어에서 또 멋진 지금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3위를 기록하면서 드림 투어 3위를 기록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네. 3차전에서 지금 3위를 기록했어요. 네. 아, 멋진 공격 나왔습니다. 네. 세워치기 아주 잘 쳤습니다. 세트 포인트 김태관. 뭐 챌린지 투어, 드림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 뭐 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거기서 3위를 했다는 건 이미 뭐 김영훈 선수가 엄청난 자질을 보여준 거죠. 그럼요. 황지원 선수도 꺾었던데요, 보니까. 네. 네. 결정적으로 1부 투어에 와서 뭐 세 번 경기 중에 아, 근데 이제 마무리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1점 세트 포인트입니다. 세트 포인트 김태관. 살짝 감기는 느낌. 아, 좀 덜 감긴 것 같은데 돌아서 있을까요? 돌아서 회전 회전. 아,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봤는데. 자, 1세트 때도 2세트 때도 지금 그리고 3세트 때도 네. 마지막 1, 2점이 안 끝나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집중력이죠. 그렇죠. 네. 원래 가장 어려운 공이 마지막 1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당구보다 제일 힘든 공이라고 그럼요. 하는데. 그럼요. 네. 제가 그걸 한 점 남은 거를 뭐 매너를 지킨다고 안 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죠. 부담도 있다는 얘기고요. 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살짝 킹각 출발인데. 자, 이 뱅크샷 들어가면 이것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어, 들어갔어요. 다시 또 역전 만들어내나요? 오, 이렇게 되면 14대 13. 자, 두 점 남은 김영훈 선수. 아, 저 자세에서도 참 스트롱 느낌 좋네요. 이거 김태경 선수 만약에 역전 당하면 충격이 클 거예요. 그렇죠. 김영훈 선수가 지금 흰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돌리기 짧게죠. 자, 이공 조금 길어 보이고 아, 그래도 이제 수비가 된다라는 그냥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네. 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당구가 왔는데요. 이 바로 전 배치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플러스 형태의 뱅크샷이냐 대전 뱅크샷이냐인데 대전 뱅크샷은 지금 각도가 나오지 않고요. 한번 봤다가 지금 또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나요? 네. 3 쿠션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계산이 잘 돼야죠. 그렇죠. 지금 대략 이제 단 쿠션 원 포인트에서 그 원 포인트 안쪽 느낌으로 원 쿠션을 잡을 텐데 이 공은 이제 속도 배합과도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속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뱅크샷이죠. 여기서 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어려웠던 난구를 잘 풀어냈습니다. 이거 크죠? 네. 15대 13으로 바짝 따라온 김영훈 선수를 꺾고 자,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됐네요. 자, 김현석 선수, 김재근 선수 두 선수도 친하죠? 그렇죠. 네, 자, 이거 잘 풀어낸 김태관.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김태관 선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네네.
솔직히 잘 득점했고요. 좋습니다. 자, 배치기로 깔끔한 득점에 성공하는 김영원. 아, 다음 배치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비켜치기가 좋은 상황이긴 한데 내공의 각도를 만들 때 있어서 밀림이 조금 발생되면 부담스러운 배치고요. 자, 각도 잘 네. 만들어졌고 자, 연속 득점을 이어갑니다. 네, 좋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그 각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네요. 네. 네. 이목축구의 두께를 좀 많이 두껍게 쳐야 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잘 만들었고 문제의 엎돌리기예요. 엎돌리기. 네. 자, 이 엎돌리기는 유명한 선수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얘기는 이제 일목적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득점이 되면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진공도 잘 쳤어요. 잘 쳤네요. 네. 네. 자, 김원 선수가 다시 막판 스파트 막판에 좀 힘을 냅니다. 지금 이 배치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회전력을 좀 줄인 상태로 각도를 길게 만들어낸 거고요. 자, 김태관 노란볼이 일목적으로 선택.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자, 대회전 각도 길게 일단 만들어놨고요. 네, 성공. 아, 좋습니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태관 예민할 수도 있는 배치에서 자, 멋진 득점을 했습니다. 자, 빠른 속도를 이용할까요? 네. 자, 빠른 속도감을 이용해서 네, 좋아요. 아, 득점 좋았어요. 속도감을 이용해서 원쿠션 반발, 투쓰리 쿠션에서도 반발을 이용한 거죠. 아주 뭐 이목적구를 뭐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네. 5대2가 됐고 자, 배치가 더 좋게 섰죠. 그러네요. 이제 1, 2 목적구가 아주 예쁘게 서 있습니다. 네. 자, 3뱅크샷. 네, 뭐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각도 좋습니다. 뭐 다시 한번 공이 모이나요? 김현석 선수와 김재근 선수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배치가 좀 좋게 왔습니다. 네, 비켜치기가 꽉 차 있는 볼이고 자, 득점이 되고 났을 때 다음 배치도 지금 좀 두께가 좀 잘못 맞았어요. 노란 공이 조금 더 얇게 맞던가 좀 더 두껍게 맞던가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좀 얇게 맞았어야겠네요. 네, 네. 비켜치기 대회전 잠을 좀 낮췄나요? 아예 길게 갈 수도 있고 저 사이로 뺄 수도 있거든요. 아예 길게로 갔어요. 네. 자, 대공의 각도가 점점 좀 짧아져야죠. 되나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6대 5로 앞서 나갑니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잘 쳤어요. 아주 잘 쳤죠.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직접 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6대6 동점. 자, 김용호 선수도 뭐 세트 스코어 1대1로 뒤져 있습니다만 이번 세트를 잡으면 승부치기 갑니다. 승부치기 가면 또 모르죠. 초구가 또 만만치 않아서 네, 맞아요. 김태현 선수가 1세트, 3세트 초구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결해 나가는 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다음에 좋게 넣습니다. 김 네. 선수. 옆돌리기 배치가 좀 열린 거 아닙니까? 네. 일목적구를 돌려내면서 내공을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고 네. 포지션을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빨간 볼의 진로는 돌려내는 거죠. 이렇게 돌려냈고요. 성공. 2점. 역전이에요. 7대 6. 네. 자, 빨간 볼을 뒤돌려치기 형태로 가는 거죠. 비껴치기로. 네. 네. 오, 네, 좋아요. 1점. 9대 8. 다시 앞서 나갑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선수의 대결이 다 이제 10이닝 안쪽에서 세트가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경기,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세트는 글쎄요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3뱅크가 괜찮게 서 있습니다. 아니면 뒤돌려치기로 가나요? 자, 뒤돌려치기. 자,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괜찮나요? 아, 짧게 빠졌습니다. 이번 이닝은 이게 10이닝을 넘어갈 가능성이 꽤 커 보이고요. 당구 열기가 이제 더 뜨거워지면 프로당구 인기가 더 높아지면 더 많은 이제 10대 선수들이 도전도 하겠죠. 그렇죠. 학생 체육으로 발전되면 네. 또 당구에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옆 돌리기. 네, 좋아요. 저희들이 오늘 이 김용훈 선수와 김태관 선수는 어떻게 본다면 뭐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경기예요. 그렇죠. 네. 16살 선수가 지금 쟁쟁한 프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64강까지 올라왔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PPA 챔프를 꺾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드라펀스를 네. 꺾고 지금 6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뒤돌리기. 이런 매치 네, 좋아하죠? 네, 좋아요. 아직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선수가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또 승부치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브릿지로 지금 큐를 탁 들어올리면서 감각적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자, 옆돌리기. 득점됐습니다. 네, 득점도 됐고 네. 완벽하게 또 포지션도 잘 만들어졌어요. 점에 성공을 했고 네. 다음 매치도 괜찮아요. 이목적구 위치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빨간 공의 움직임도 아주 좋게 잘 만들어졌죠. 대공이 뒤로만 안 숨으면 되는데 네, 살짝 내려왔어요. 김영훈 선수가 빈틈 하나 보이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군요. 김태가 선수는 다음에 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원. 자,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꺾어 놓으면 내 공의 각도를 줄일 수는 있는데 흰 공과 저 코너의 저 공간에 내 공이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좀 느슨하게 보내면 길어질 수 있고요.
키스바스가 이렇게 득점이 됐어요.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좋아요. 13대 9, 두 점 남았습니다. 김영원. 아, 이 만만치 않네요. 에드레펀스를 꺾을 때만 하더라도 네.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또 이제 운도 좀 따랐다라고 봤는데 오늘 경기 보니까 이 선수 경기력이 만만치 않네요. 네, 정말 잘하네요. 네. 네. 그리고 차분함이 정말 유지가 잘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건 그죠. 네. 나이 여부를 떠나서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마무리까지 네, 세트 포인트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 한 점 남았습니다. 아, 김태가 선수가 거의 다 잡았던 경기인데. 자, 그리고 아까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구 배치가 네. 부담감이 있는 배치거든요. 자, 돌리기 마지막 세트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오, 네, 성공. 끝났어요. 네. 자, 결국은 승부치기까지 갑니다. 15대 9로 4세트를 가져가면서 승부치기까지 끌고 가는 김영원 선수. 어우,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차돌처럼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오넬 메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20대 선수가 오늘 20대의 김태관을 상대로 결국은 승부치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초구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김태관 선수가 오늘 초구를 다 성공을 했거든요. 네, 두 번 더 성공을 했었죠. 네. 지금 이제 승부치기 상황에서 이 긴장감, 중압감을 견뎌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1, 3세트처럼만 플레이하면 됩니다. 자, 일단 원쿠션 잘 들어갔고 짧아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초구 득점! 득점! 안 됐어요. 아. 자, 원쿠션은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또 짧아진다는 거 보면은 약간의 비틀림이 있었다거나 당점이 네. 조금 회전이 조금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정확하게 팔로우를 잘해줬던 공을 팔로우를 잘 못해줬다거나 이게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보면 거의 대부분 스트롱미스예요. 자, 지금 배치는 어떻습니까? 아, 아주 좋죠. 네.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의 키스만 없으면 되는데 조금 서둘러 엎드리는 감이 없잖아요. 자, 있는 것 같은데. 빨간 볼 뒤로 돌렸지. 이거 득점되면 끝나죠. 끝납니다. 네, 1, 2목적구 간의 키스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의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16살의 김영원 선수가 김태관 선수를 꺾고 32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태관 선수의 경기력이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이 김영원 선수가 그 빈틈을 파고들었네요. 네, 아, 네. 정말 김영원 선수 계속 꾸준하게 쫓아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그렇습니다. 김태관 선수가 너무 아까워요. 김태관 선수 잘 쳤는데 정말 계속 쫓아오고 계속 쫓아오고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부친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뭐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잔잔한 파도처럼 플레이를 했습니다. 에디레펀스를 꺾고 이번에는 김태관마저 눌렀어요. 네, 아, 김태관 선수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네. 좀 좋은 경기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네, 김영원 선수도 정말 이 성장한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PBA 최연소 기록입니다. 자, 64강 32강 진출. 이 기록은 김영원 선수가 PBA 투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2강전에서는 또 이 김영원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